학교에서 집에 막 도착한 후 의문의 상자를 발견하는 진고. 상자엔 고급 단팥빵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열어보니 놓여있는 건 돌덩어리 한 개. 그때 도라에몽이 들어오면서 내 단팥빵 먹지 말라고 하고, 진고는 이건 그냥 돌이라며 먹을 수 있을 리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돌이 아니라면서 도구를 꺼내는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꺼낸 해머의 뒷부분으로 돌덩이를 내려치는데, 그 순간 깨진 돌 안에서 단팥빵이 나타납니다. 그리곤 단팥빵을 한 입 먹으며 설명을 하는 도라에몽. 이건 중요한 물건을 잠가주는 도구라고 하면서 해머의 머리 부분으로 물체를 때리면 돌로 감싸서 잠가버리고, 반대 부분으로 때리면 돌을 깨버리면서 잠금을 푼다고 합니다. 한번 잠그면 전차로 밟아도 꿈쩍도 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 도구의 소름 끼치는 점을 고르곤의 머리와 비교하자면, 고르곤의 머리에 당해 돌이 되면 그 순간부터 기억이 없는 반면에, 잠금 망치로 인해 산채로 돌에 잠금당하게 되면 몸은 돌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고 정신은 남아있어서 고통을 느낀다는 건데요. 진구도 처음에는 엄마한테 들키지 않게 시험지를 잠그거나, 이슬이의 다이어트를 위해 과자를 잠그거나, 비실이가 퉁퉁이에게 오락기를 뺏기지 않게 잠그는 정도로만 쓰지만, 오락기를 빌려주기 싫어서 돌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퉁퉁이가 알게 되고, 잔뜩 화가 나서 비실이를 때리러 오는 퉁퉁이를 본 진구는 당황한 나머지 비실이를 잠금 해머로 잠가버리게 됩니다. 의식은 또렷하게 산 채로 돌 속에 갇혀버린 비실이. 그 후 퉁퉁이가 자신을 때릴 것 같아 보이자 진구는 큰 실수를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돌로 잠궈서 최악의 선택을 한 진구. 몇 시간이나 흐른 건지 시간은 밤이 되고 도라에몽이 찾으러 와서야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잠금 해머까지 돌에 잠가져서 도라에몽도 진구를 되돌리지 못하는데, 도라에몽이 예비 도구가 없다면 몇 시간 동안은 고통스럽게 있어야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